이번 책에서 작가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몸을 깨우는 방법. 네, 이 맞아요. 깨운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몸을 깨운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둔감했던 거, 간과했던 거, 이거를 좀더 어떻게요? 세심하게, 면밀하게 관찰하고 탐색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관찰되어지고 탐색되어진 것을 바로 반응하는 거. 이게 저는 깨우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요, 감각이 둔해져 있거나 감각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환경에 갖다 놔도 어떤 사람은 들리는 것만 듣고 오고요, 그쵸, 그쵸. 어떤 사람은 본 것만 보고 오고요, 똑같은 강의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오감을 다 깨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주로 이제 제가 기록을 했던 게 그때의 상황,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썼거든요. 이게 오감을 토대로 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깨우는 것도 오감을 다 열고 깨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안 되는 게 사실은 이 고등학교 때부터 비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코가 굉장히 그래도 민감해졌어요. 왜냐하면 깨우면 깨울수록 쓰면 쓸수록 우리 몸은 우리 뇌는 더잘 사용, 더잘 활용이 되거든요. 더잘또 이렇게 발달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써야지 퇴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오감을 계속 썼어요, 제가. 무슨 상황과 지금의 기분과 이것을 오감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책을 쓸 때도 그거를 많은 이제 자료로 쓰긴 했어요. 네, 제 몸을 뭐라 그러죠? 마루타로 해서 마르트처럼 네네네네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10가지 이제 제시해 주셨죠? 네네네네 10가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가장 첫 번째는 뭔가요? 그냥 처음에는 제가 이제 이거는 글을 쓰기 위해서 순서를 잡았을 뿐이지 제가 생활을 할 때는 많은 이 10가지 방법이 루틴화돼 있어요. 루틴화 돼 있어요? 루틴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을 못잘때 또 좋은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제 목욕하면서 샤워를 하면서 이제 바디 스키닝 하는 거, 이거를 바디 명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황 이게 달라질 수도 있는데 여기 책에 있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순서는 제가 몸 바라보기를 했어요. 몸을 바라보는 방법이 뭔가. 네. 이제 우리가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외면합니까? 바라봅니까? 바라보죠. 바라보죠. 저는 몸을 바라보는 거를 가장 먼저 했어요. 내 몸이 어떤가. 제 처음에 얼굴이 엉망이었거든요. 다 찢어지고 꼬매고 막 이런 데는 그냥 멍이 올라와가지고 뭐 완전 여기 얼굴이 시커맸다가 이 시커먼 게막 눈으로 다 그냥 뻘겋해가지고 이게 막 실핏줄이 다 나오고 온 얼굴에 이랬었어요. 근데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놀랐겠다. 넌 너무 힘들었겠다.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막 다독여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라보면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민 또한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자꾸 바라보고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좋아하는 게 뭘까 살피듯이 그러니까 제 몸을 바라본다라는 것이 제 몸을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이 가장 바라보는 것, 내가 사랑한다라는 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건 어떨 때예요? 만족감 있을 그쵸, 때잖아요. 그러면 만족이라는 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은 만족감이 없어요. 왠지 불안해요. 삼각형도 거꾸로 있으면 우리가 불안하듯이 이렇게 정삼각형 이렇게 바로 밑에가 넓을 때 우리가 안정감 있듯이 저희 몸 또한 그 이제 안정감, 균형감 이런 거를 가지려면 몸을 바라보고 사랑해 줄때 내분비계도 어때요? 옥시토신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아기들도 그렇고 사랑할 때 우리 뇌에서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 나온다고 하죠, 호르몬이. 그러면은 되게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몸이 굉장히 이완이 되고 평화롭고 행복감을 느끼고 균형감,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몸 바라보기를
집에서도 자주 했어요. 언제 하냐면 뭐 샤워할 때 좀 했어요. 네. 실제로 근데 그 다른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당해서 막 얼굴에 막 찢어져 있고 하면은 연민을 쉽게 느끼는데 내가 내 몸이나 내 얼굴을 사실 볼 일이 잘 없고 맞아요. 내 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흉해지면은 네. 오히려 안 보고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몸을 의도적으로 좀 봄으로써 나에 대한 사랑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맞아요. 의도적으로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제 몸은 저니까 네. 거울은 없었죠. 제가 네. 이제 손거울 갖다 놓은 거 있었는데 네. 보기가 흉측하지만 네. 제가 그 거울을 자주 봤답니다. 아... 그래서 누워서도 그 흉측한 그 치료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네. 사진을 찍어놓고 이랬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네. 치료기입니다. 아, 정말 근데 많은 용기가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는 네. 것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것들에 네. 그 제가 이제 나중에 맨 마지막에 했는데 네. 어떨 때 행복하냐 네. 행복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네, 네, 네. 저는 그래서 순간순간을 네. 느끼고 오감을 네. 열어서 느끼고 제가 충만하고 이렇게 만족한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행복감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순간을 사는 거예요. 순간 네. 이 순간 내가 이 아픈 것도 지나면은 네. 못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사고 직후에는 뭐 이게 거울도 없고 핸드폰도 제가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못 찍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제 손에 핸드폰이 오면서 제가 제 얼굴도 찍고 그 과정을 다 봤죠. 네. 네, 어렵지만 네. 가장 염두에 두게 한 것이 힘들어도 직면을 했던 거. 아. 제 얼굴을 흉측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그 떨리는 그 얼굴, 그 몸을 그냥 직면을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네. 많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그 내 몸을 이제 바라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네. 저는 네. 아까 항상 오감 얘기했잖아요. 네, 네, 네. 이거 몸을 깨우는 것도 오감을 깨우는 거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맨 앞에 제가 시각적인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네. 시각적인 이미지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역 의사소통할 때도 뭐 거의 55%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눈으로 바라보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듣는 걸 했어요. 듣는 거. 듣는 것도 이제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네. 다른데 네. 저도 몸의 소리를 듣는 거에 했어요. 그래서 이 듣는 거에는 원시적으로 이 청각은요. 네. 우리 동물들은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청각이 발달되어 있을까요? 이게 뭐 네. 야수나 뭐. 네, 맞아요. 네, 너무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네. 생존에 근거한 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 들리는 거를 저는 깨웠어요. 근데 소리 들리는 게 저는 새로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네. 계속 무서운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 네, 뭐 사고 당시 네, 그 네. 소리, 네. 순간적인 소리 네.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들렸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또한 제가 멈춰서 바라보고 있어요. 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 그러게요. 예. 네, 제가 동화책에서도 봤는데요.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시골길에 갈 때 네. 가다가 개가 딱 나오면은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은요, 네. 개가 저보고 막 짖는 거예요. 네. 막 짖으면서 도망가면 따라와가지고 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여기 물린 자국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원리도 제가 여기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아, 내가 소리가 너무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네. 그렇다면 내가 무서운 소리도 들린다면 또 다른 소리도 들을 수 있어. 아, 네. 라고 귀를 기울여서 네. 들었던 거예요. 아. 그랬더니 뭐 이제 여기 책에서는 또 없는데 제 메모장에 있는데 네.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도 들리고 뭐 중국 사람 이야기, 네. 간병사 이야기, 환자 이야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애절한 정말 안타까운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공포의 그 소리는 조금씩 또 있긴 하지만 네. 그들의 소리들이 또 제 기억
소리의 기억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는 네. 또 좋은 소식도 있었죠. 네. 뭐 외국 여행을 부부가 손잡고 갔는데 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들 이야기들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네. 제가 다 기억을 해놓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듣기만 잘해도 네. 우리 몸을 깨우는데 정말 저는 한 50%는 그래도 좀 감각을 깨워서 네. 깨어 있다면 얼굴에 티끌 있으면 치우듯이 내가 반응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네. 시각했고 청각했으니까 이번에 네. 후각인가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후각이죠. 네. 냄새. 냄새도 네. 우리가 어렸을 때 네. 그 어디 이제 우리가 요즘 있잖아요. 어른이 됐을 때도 네. 어디 어느 시골길을 갈 때 네. 거름 냄새가 난다든가 아, 네, 된장국 그쵸. 냄새가 네, 난다든가 네, 그러면은 네. 뭐가 연상이 돼요? 바로 부모님이나 네,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살았기 네. 때문에 시골 고향 마을이나 또는 된장 끓이는 이런 구수한 냄새가 나면 엄마의 된장국 이런 게 딱 떠오르거든요. 연상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 후각의 원리예요. 아. 냄새. 그래서 냄새도 사실은 원초적인 이 감각이거든요. 네. 냄새도 사실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독극물이라든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이 후각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했죠. 저도 또 깨우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뭐 있다 그랬어요. 아까 저게 비염. 네. 비염이 있었는데 뭐 심한 건 아니고 있었는데 네. 네. 냄새를 조금씩 못 맡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뭐 담배 냄새라든가 저 멀리 그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가 담배를 피워도 저는 냄새를 맡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네. 훈련에 의해서 깨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왜 보통 본인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잘 못 그쵸, 못 맡을 맞죠, 수 있잖아요. 맞죠, 예. 근데 괜히 멀리 있는 냄새도 제가 잘 맡고 이러다 보니까 제 몸에도 무슨 냄새가 날 것 같은 생각.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나다 보니까 또 그거 환자잖아요. 네. 환자하고 많이 못 움직이고 이게 네, 원활한 그쵸.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네. 몸의 내분비계도 원활한 그쵸. 소통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냄새 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자주 저는 샤워를 했어요. 아 냄새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네. 생각을 가지고 자주 샤워를 해서 머리도 감고 이도 자주 닦고 누군가에게 옆에 갔는데 또 막 냄새 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네. 아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자주 목욕하고 네. 머리 감고 네. 일어나자마자 이부터 닦고 네.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네. 또 샤워할 때 또 나를 또 바라보고 이게 약간 선순환이네요. 약간. 그래서 이제 네. 이제 가장 그런 게 이게 냄새 때문에 샤워를 했는데 결국은 네. 샤워를 하면서 이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네. 스킨십을 해보거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샤워할 때잖아요. 그쵸, 그쵸. 그 외에는 언제 그쵸, 그쵸. 우리가 바쁘게 예, 사는데 그쵸, 예. 그래서 샤워할 때 후다닥 하지 않고 네. 그 안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이제 제가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새벽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라보고 이름 불러주는 거는 네. 누워서 상상으로 바라보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고 하면서 이렇게 바디 스캐닝을 하는 거죠. 샤워할 때는 그 시간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게 척추가 너무 아프잖아요. 네. 아직도 지금 아프거든요. 네. 항상 제가 압축 이거 벨트를 하고 다녀요. 네. 특히 앉아 있을 때는 네. 더 서서 다닐 때는 좀 풀어놓고 할 수 네.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게 여기에다가 자주 쓰다듬으면서 미안해. 고생했어. 많이 아팠지. 이거를 해주면서 제가 스킨십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냄새만 네. 하는 게 아니라 바디 스캐닝을 네. 샤워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내 몸을 안아주는 건가요? 네. 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네. 이게 스킨십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때는 토닥토닥도 해줘요. 이게 이제 몸 안에 있는 이런 것들도 네. 많이 힘들잖아요. 네, 불규정이 오고 어떤 원래대로의 원래 위치가 아니다 보면 네. 다른 것들도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쪽을 딱
이게 충격이 왔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쪽 충격이 왔기 때문에 계속 아픈 것이 이쪽이거든요. 그렇죠. 이쪽이 뇌는 네. 이쪽이 아픈데 이 팔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는 이쪽이 아파요. 근데 계속 그걸 느끼거든요. 이쪽으로 타박을 다 맞았는데 옆구리하고 했는데 이쪽이 다 아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예, 이름 불러주고 또 미안하다고 말도 해주고 또 무릎 할 때는 고맙다고 말도 해주고 이런 거 합니다. 아, 그 이름 불러주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또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안아주는 거에서 계속 애썼어, 괜찮아, 사고였어, 그래, 너 마음 아프지, 괜찮아. 근데 그때 사고였으니까 지금 그렇게 네가 거기에 감정에 거기에서 웅크리고 안 나올 이유 없어. 이렇게 이제 자꾸 저를 쓰다듬어주고 인정해주고 또 막 울컥울컥 가면 감정이 흘러가도록 가만히 바라보고 있고 왜 감정은 계속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계속 변하거든요. 그렇게 해줬죠.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 불러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샤워를 할 때도 있지만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아, 감사합니다. 숨을 쉬고 있군요. 그게 이제 참 먼저거든요. 오늘도 하루를 24시간을 진짜 주셨군요. 숨을 쉬고 있군요. 그리고 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거의 한 3초씩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이름을 불러주고 멈추고 이름을 불러주고 멈추고 이거를 쭉 하는데 얼마 안 걸려요, 시간. 그런데 어떤 부위는 딱 이름을 부르면 이런 부분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흐르면서 거기에 감정들이 둥둥둥둥 떠가지고 막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흘러가는 대로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그곳에 네가 슬픔이 있구나. 안타까움이 있구나. 미안함이 있구나. 이런 거를 되뇌이면서 흘러가게 바라보고 있어요. 거기에 굳이 제가 어떤 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이게 자꾸 쓰다듬고 이름을 불러주다 보면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부터 하다 보면 뭐 어디 이런 데가 특별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름을 진짜 만든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신체 기능. 신체 이름을, 그러니까 머리면 머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신체를 하는데요. 보이는 신체뿐만이 아니라 저는 뇌 안에 있는 것들도 불렀어요. 그럼 뭐 대뇌, 손해 이런 거요? 이거 나중에 이제 또 책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신체뿐만이 아니라 뇌 구조물이라든가 이 안에 있는 구조물 있죠. 위라든가 간장이라든가 이게 대장, 소장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불러줬어요. 이거를 할 훈련을 한 거는 뭐냐면 제가 2015년에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라 그래서 이런 뇌 기반 해가지고 몸과 뇌와 몸이 어떤 관계인지 이런 것도 이론 기반해서 몸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브레인 트레이닝을 해봤어요. 제가 그게 이제 또 그 트레이닝 자격증 뇌파를 측정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그 계속 지금 이제 뇌파 측정 상담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그때 한 거죠. 그때 제가 뇌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그림도 그리고 이미지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안에 있는 구조물 이름을 오고 어떤지 멈춰서 바라보고 이제 그건 심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 내장도 그렇게 하고 이거를 다 했거든, 훈련을. 근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척추가 이렇게 휘면요. 여기가 계속 뭉쳐요. 이 내장이. 그래서 계속 뭐가 딱딱하게 있거든요. 여기 안에가 막 아프고 또 뭉쳐있고 그게 왜 그런지 내과에 가니까 이 척추하고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여기 계속 딱딱해가지고 이상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주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게 이제 이름 불러주고 말 거는 것까지 한 거죠? 그리고 어때요? 제가 그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몸을 안아주고 이런 거 할 때도요.
이름 불러주면서 몸 안아주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네. 우리가 왜 어렸을 때 네. 아 요건 딱 춤에 얘기할까요? 춤. 아, 네. 춤추기 네.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네. 춤추기에 가면은 네. 어렸을 때 아기들이 딱 태어나면은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지나면 어떡합니까? 아기가 뒤집게 하죠. 네, 네, 네. 뒤집게 하고 네. 안고 네. 뒤집게 하고 막 기어가고 네, 네, 안고 네, 막 네,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거를 저는 계속 춤으로 했어요. 춤으로 몸을 움직여서 네. 몸을 그 하나하나를 성장 과정 아기로부터 어른이 됐을 때 네. 그리고 어른이 됐을 때는 제가 막 아무데나 걸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다 보면 걸림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저는 바위 또 내 마음대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가는 길로만 가야 되는 거는 물로도 표현을 하고요. 나무로도 표현하고요. 그거가 되어서 제 네. 몸이 가만히 있어도 있어 보고요. 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네. 이런 것도 해보고 네. 또 물이 많이 내려가다가 바위가 있으면은 또 돌아서 그 길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네. 돌아서 가고 네. 이런 거를 몸을 움직이면서 춤으로 다 해봤거든요. 근데 몸을 제가 이렇게 네. 심신을 이렇게 회복하고 네.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요. 몸을 움직이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책이 사실은 트라우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그때의 사건과 감정을 분리를 해가지고 이걸 그쵸. 회복해 나가는지였지만 네, 사실은 하는 것들은 이렇게 네.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얼핏 보면 사람들이 이거 건강서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는 몸이 움직여야 네. 이 뇌에 호르몬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감정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그런 논리를 기반해서 굉장히 쉽게 그냥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얼핏 보면은 건강서가 이럴 수도 있는데 건강서가 아니거든요. 이제 몸에 이제 말까지 건강가요 지금? 네. 네. 그 몸에 말까지 걸었으면 이제 그 다음엔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그래서 네. 이제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세를 똑바로 하는 걸. 네. 너무 네. 잘하시네요. 저는 네. 평소에 이 다치지 않았을 때도요. 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꼿꼿하게 항상. 그게 이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네. 장녀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가 네. 먹어 이거 해 이거 해 막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굉장히 자율성을 줬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택한 거에 대해서 네. 또 뭐 많은 제재 없이 그냥 네. 그냥 선택한 거를 이렇게 하고 오다 보니까. 거의 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긴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딜 가면 항상 이렇게 빠듯하게 받는 네, 네, 거. 네. 이런 게 약간 긴장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긴장 자세로. 네. 그 장녀다 보니까 또 뭐 장녀라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뭐 성장 과정이 어떤 환경일 수도 있는데 네. 늘 긴장 상태에서 반듯하게 이렇게 하는 이게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로 세우기는 몸이 한번 망가지고 나서 불균형이 오고 나서 가장 먼저 또 이제 염두에 둔 게 아 이건 바르게 척추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네. 비록 어느 부분이 지금 2번 4번이 압박 골절이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와상 환자가 됐었는데 네. 네. 이거를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항상 어디 가면 의식적으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네. 엉덩이 뒤로 바싹 안 되고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바르게 앉는 거. 그리고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네. 이런 것도 앉는 것보다는 딱 바르게 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 파워 포즈라는 거예요. 네.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 안에 이 장기능인 이 내장 기능들도 원활하게 제 위치에서 잘 움직이듯이 네. 사실은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릇이 내용물에 많은 영향을 주듯이 이 몸의 겉모습도 바른 자세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건강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위축되어 있는 자세를 늘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들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핸드폰을 네. 이렇게 두드리고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자세. 이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바른 자세로 약간은 시선을 15도 위로 하는 이 바른 네. 자세 어깨를 펴고 이게 파워포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앉을 때도 그렇고 설 때도 그렇고 원더우먼 자세 딱 바른 자세 네. 이거를 지향하고 아, 훈련을 합니다. 네. 의식적으로 계속 일단 네네네. 나를 세운다는 네네. 거죠. 그게 몸을 세우다 보면 몸을 세운다라는 것이요 네. 들어가면 마음을 세우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마음을 몸을 바르게 딱 파워포즈를 하고 원더우먼 자세를 하고 이게 앉을 때도 바르게 하면은요 마음 자세 마음 안에도 감정들도요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걸 느껴집니다. 네. 또 그게요 실제로 이렇게 이 파워포즈를 자주 하는 사람한테는요 네. 도전하고 모험하고 아~ 이런 게 생긴답니다. 네, 그게 나왔어요. 그렇게 도전할 수 있고 모험할 수 있고 개진할 수 있고 이런 게 생기고요. 위축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도망가고 네. 머물고 이렇게 된대요. 아... 네. 그런 것들이 다 그 파워포즈의 숨이 있답니다. 아... 몸을 세우는 데는. 네. 이제 몸을 세운다면 이제 뭘 네.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네. 몸을 네. 깨워야 되겠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배철은 교수님의 심연에 네. 보면은 네. 거기는 의뢰라는 게 있어요. 의뢰. 네, 네. 의뢰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의식을 의식과 몸이 만나는 네. 이거를 하나의 의식 예식처럼 뭐라 그럴까? 의뢰처럼 진짜 배철은 교수님이 쓰신 네. 그 단어를 빌리자면 의뢰처럼 매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약간 그 몸과 의식이 딱 만나는 이 의식을 어떤 방향으로 만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만나는 이거를 제사 지내듯이 아, 의례를 행한 거예요. 네, 이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몸이 딱 일어났을 때 네. 의식이 깨었을 때 몸과 만나기 전에 벌떡 네. 일어나고 움직인다는 거 이런 거 안 했다는 거죠. 그 우리는 왜 이제 치과를 가거나 병원에 가면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사지실 같은 데 가면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뿌리기 전에 차갑습니다 네. 하고 뿌려주잖아요. 네. 치과에서도 찍찍 뿌리기 전에 약간 쉽니다 네. 차갑습니다 네. 하면서 네. 뿌리잖아요. 네. 같은 원리예요. 아... 그래서 제가 몸을 깨우는 것도 눈은 떴지만 네. 의식은 떴지 의식과 몸이 만나는 시간을 줬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누워서 네. 그때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만나는 거예요. 제 의식이 몸과 네. 만나는 시간. 아.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평범한 사람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환자로서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의술에만 맡기지 않고 제가 스스로도 의술과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빨리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이 빨리 회복이 된 거예요. 진짜 이게 몇 년 동안 가고 트라우마 진짜 이게 회복되기 힘들거든요. 그쵸.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골이 깨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거. 말은 맞아요. 쉽지만 그거 네.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오로지 그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쵸.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했던 거를 저한테 적용을 하고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회복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죠. 작가님 그러면 그 뭐 나를 내 몸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름 불러주고 뭐 깨우는 것까지 이거 습관화가 되신 거잖아요. 거의 패턴화 됐죠. 그렇죠. 그게 근데 루틴 하루아침에 되지 않잖아요. 그쵸. 얼마나 하시니까 이게 좀 몸에 익어서 하루 일과가 되시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네. 몸 깨우기 10가지 방법은 네. 다치고 나서 루틴화했어요. 다치고 나서 이게 모든 것이 정지가 되니까 네. 누워서나 휠체어를 타거나 화장실을 샤워하거나 먹거나 뭐 자거나 이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걸 루틴화한 거예요. 아. 왜냐하면 나는 의술과 약물에만 맡기지 않겠다. 내가 알고 있는 심리치료 기법도 나한테 네. 적용을 하겠다. 이걸 가지고 3박자 간 거예요. 아. 의사 선생님의 상담 네. 또 제가 심리치료 기법으로 저한테 적용한 거 또 뭐예요? 약물. 약물도 중요하니까 중요하죠. 그리고 재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 이게 루틴화가 된 거죠. 아. 거의 루틴화. 저는 루틴이라는 거를 네. 좋은 거는 루틴화거든요. 좋은 네. 이게 루틴이요. 되게 네. 좋은 건 뭐냐면 네.
우리가 몰랐을 때 무의식이 무능력이에요. 몰랐을 때 아무 능력이 발현이 안 돼요. 네. 근데 내가 아 이거 해야 되겠다. 나 네. 이거 심리치료 알고 있어. 네. 이거는 의식하는 거잖아요. 제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네. 일을 행동하지 않으면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 이거 나한테 적용해 봐야 되겠다. 어제는 안 했다면 0. 오늘 내가 일 해봐야 되겠다. 일 하면은요 그게 일의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일의 능력이 저한테 루틴이 잡히는 거예요. 그게 고리를 깰 수도 있고 하나의 좋은 습관으로 가는 일을 시도할 수도 있고 이거를 적용한 거예요. 아. 그래서 몸 깨우기 10계명은 정말 네. 다치고 나서 거의 루틴화했죠. 그래서 제가 의식하지 않아도 내 몸이 좋아지는 쪽으로 능력이 발현되게끔 행동을 하게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의식의 무능력이 있고 네. 의식의 무능력이 있어. 의식하지만 네.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네, 네, 네. 그 안 되죠. 네. 그렇지만 또 어때요? 또 의식하고 능력으로 되는 게 있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오래오래 내가 루틴화해서 뭐 3개월, 3년을 하게 되면 무의식,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발현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루틴화가 돼 갖고요. 좀 아직도 무의식의 능력은 아니지만 네. 의식만 하면은 바로 제가 그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이런 루틴화 이런 것들 해놨거든요. 아. 그래서 어찌 보면 외부의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못하는 이유가 네네. 아직도 의식하면서 이 능력을 제 몸에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제가 약속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알미라는 이 넓이를 네. 계속 넓혀간다면 우리가 자원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있을 게 많구나라는 네. 것을 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적용하는 거는 그 사람 몫이지만 네. 그래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제가 평생에 공부하는 거를 좀 많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덜하지만 제 수준에서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왜 하나하나 알아가고 달라져가는 거를 좀 되게 즐거움을 느끼니까 그게 편협함과 고정관념에서 깨어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모르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아는 것만큼만 그냥 행동하고 아는 것만큼만 상대를 보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씩 내가 알고 있는 이게 다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알매 이 세계가 많다. 요만큼 자꾸 경계를 높여가는 것이 내 고정관념을 조금씩 깨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유연성 있는 네. 이런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